자,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인데,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이죠. 대천 해수욕장이고요. 저는 오늘 실방을 하려고 그랬는데, 실방이, 핸드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실방은 안 하고, 이렇게, 한번 대천 해수욕장에서 실방 없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. 실방을 하려고 했는데 좀 제가 핸드폰을 좀 바꿨더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배터리도 금방 닳아버려 갖고 보조 배터리도 제가 갖고 왔죠. 자, 한번 보시고 자,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? 자, 오늘 여기서 실방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. 그래도 뭐 이렇게 갈매기도 보이고요, 그죠? 갈매기도 보이고 잠깐 대천 겨울바다입니다. 겨울바다에 여기 실방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이름도 해변에다 써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, 그죠? 사실 또 실방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갈매기 보이시나요? 갈매기 두 마리. 부산 갈매기 아니 서산 갈매기란 부산 갈매기가 아니랍니다. 갈매기들 보이죠? 여튼 겨울바다 풍경이 그렇습니다. 뭐 겨울 뭐 눈이 오늘은 왠지 눈이 올 것 같아. 이렇게 약간 좀 흐린데 흐릴 때 또 영상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하여튼 숏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해변이 말이에요. 엄청 큽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대신 파도를 한번 치는 걸 볼까요? 아우 갈매기 울음 소리. 우주 출연자들이 또 출연을 해주네. 갈매기들이 울면서 새우깡을 하나 가져오는 걸. 새우깡을 들고 있으면 말이에요. 갈매기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죠. 다음에 올 때는 새우깡을 가져와서 한번 갈매기들도 보조 출연자로 출연시키고 싶습니다. 아, 그렇죠. 해변이 참 오늘 토요일인데 저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. 일찍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악기 알토 색소폰을 두 개를 보령에 그 수리하는 데다 맡기고 그 수리하는 동안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잠깐 해변에 나와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뭐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인생 뭐 있습니까? 시간 날 때 그냥 떠나고 말이죠, 그죠? 나야루미님이 잘 떠나죠, 그죠? 시간 만나면 막 무작정 떠나시는 분이고 나야루미님이 뜨면은 눈이 막 폭설이 내리고 눈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죠. 아, 그분이 좀 젊으신데도 많이 이렇게 인생의 뭔가를 아시는 분 같이 많이 다니십니다. 저도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냥 혼자 훌훌 떠납니다. 아무데고 발길 닿는 대로. 근데 여기 대천이 이제 해변이 이제 너무 넓고 뻥 뚫린 그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여길 자주 오는데요.
다음에는 이제 서해안 다른 곳, 뭐 연포라든가 말리포 같은 데 있잖아요. 말리포, 뭐 연포 이쪽으로, 예, 몽산포, 예, 몽산포 있죠. 예, 이런 데를 한번 또 가볼까 합니다. 예, 다음에는 이제 거기 가서 실방을 켜가지고 하도록 해보고요. 오늘은 뭐 간단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습니다.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요. 저는 이따가 저녁 방송 7시부터 하는 뮤직온태의 음악다방에서 뵙겠습니다. 자, 이따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